오늘은 뭐에 대해서? 염색체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까지 뭐에 대해 정리를 했냐면 우리 생명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생명현상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다루는 단원이에요? 이 단원 어떤 걸 다루는 거야? 뭘 다루는 거야? 세포와 세포 분열. 이 단원 제목이 뭐예요?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 그렇지. 이러한 생명체가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러니까 세포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 종족 유지 특성이 있었잖아요. 생명체가 어떻게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어떻게 자손을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인 염색체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일단 그러면 염색체가 뭔지부터 알아야지. 염색체가 뭘까요? 염색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염색체에는 그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생명체에 뭐가 들어있다?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자, 생명체는 그 유전 정보를 어떻게 담아? 형질을 나타내는 뭘로? 유전자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무수히 많은 유전자들이 이 유전자를 어디에 담아서? DNA라는 곳에 담아줍니다. DNA라는 곳에 담아둬요. 이게 생명체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DNA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DNA가 뭐예요? 유전 물질. DNA, 뭐 핵산이야, 핵산. 그치?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지. 이게 뭐의 구조? DNA의 구조입니다. 그쵸? 이 DNA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DNA는 기본 단위체가 뭐예요? 그치,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떠한 형태를 결합해 있냐? 인산, 당, 염기.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결합되어 있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게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수히 많은 연결이 또 어디에 또 돼 있어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기 같은 경우는 뒤집어져 있지. 이런 식으로 생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연기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치?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A가 왔다. 그럼 여기는 뭐가 와? T가 오고, 여기에 C가 왔다. G 오고, 여기 T가 왔다. A가 오게 되죠. 그래서 각각 이러한 중간부 이제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수소결합 기억나죠? 네.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이었어요. 그치? 이렇게 되는데, 자, 인산의 여기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는 게 DNA의 구조예요. 그럴 때, 자, 여기 인산과 당은 뭘 이루고? 외부 골격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유전 물질은 여기는 염기가 담당을 하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가닥이 한 번에 꽈지는 데 있어서 10개씩 들어있단 말이에요. 10개씩 들어있고 여기 사이의 간격이 얼마였나요? 0.34 나노미터 정도 돼요. 0.34 나노미터.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겠어? 3.4 나노미터 정도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한 번씩 꽈지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고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가 A, T, T, A, G라면 반대편은 T, A, A, T, C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해 있더라. 근데 이 염기의 일부분의 가닥, 염기설 일부,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유전자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DNA 서열의 일부분들이 유전자가 되는 거고, 이 유전자들은 어디에 담겨져 있다? DNA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염기의 서열이 곧 뭐가 될 수 있다? 염기 서열에 뭘 담아준다? 유전 정보를 담아 두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DNA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DNA는 이제 이중나선 구조로 이렇게 쭉 가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DNA를 이뤄진 가닥. DNA의 가닥이라고 한다면 이 DNA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DNA입니다. 이 DNA가 어디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단백질에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딱 감겨 있어요. 두 바퀴 반을 이렇게 감겨 있어. 그때 이 단백질의 이름이 뭐예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죠. 히스톤 단백질. 자, 두 바퀴 반을 감을 때 히스톤 단백질 여덟 개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럴 때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이 묶음, 이 묶음을 뭐라고 부르느냐? 뉴클레오, 뉴클레오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묶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뉴클레오솜 구조를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연결이 되어 있는 이거를 염, 색, 사라고 불러요. 염색사라고 하는 건 뭐와 뭐? DNA와 뭐가 합쳐진 히스톤 단백질이 합쳐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DNA가 뭉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염, 색, 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염색사가 언제 분열기에 응축을 하게 되면서 분열기 응축되면서 분열하면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뭐예요? 염색체가 되는 거지. 염색체는 뭐다? 염색사가 응축된 것이다. 염색사가 응축이 된 것이다. 언제 등장한다? 분열기에 등장한다. 에 등장을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딱 염색체는 분열기에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염색체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느냐? 우리 사람 몸에는 이러한 염색체들이 허벌나게 많죠. 허벌나게 많죠. 허벌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줘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보시면 이 두 개는 크기와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이 두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 크기와 모양이 같더라라는 거지. 자, 사람은 사람의 염색체는
이란 쌍둥이에서 총 몇 쌍이 있어? 23쌍이 존재합니다. 자, 23쌍이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온 거냐? 한쪽이 누구로부터 왔다면? 아버지로부터 왔다면? 칸이 부족하네요. 이쪽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면? 다른 한쪽은 누구로부터 왔다? 어머니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손을 낳을 때에도 둘 중에 하나만 물려줄 수가 있게 되지.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 예를 들어 내가 46개를 줬어요. 그럼 내 배우자도 46개를 주겠지. 합쳐지면 영수증 몇 개가 돼버려? 92개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에서는 영수증이 두 배가 돼버리죠. 세대를 거듭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아, 영수증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치? 그럼 돼, 안 돼? 안 되니까 줄 때도 반반 줘서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영생체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절반만 물려주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뒤에 가서 배우게 될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염체가 있는데 이 위에는 뭐가 있어? 많은 유전자들이 들어있죠. 근데 상동염체의 동일 위치에는 어떠한 유전자가 들어있느냐?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 예를 들어 여기가 large A가 들어있을 때 small A가 있다면 이 large A와 small A를 우리는 뭐라고 지칭한다? 대립 유전자라고 지칭을 한다. 대립 유전자는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의 형질, 같은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나타내는 게 대립 유전자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 두 개는 같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형질이 다를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달라요. 하지만 얘네 둘이 똑같은 형질에 관여한다라는 건 절대 불변의 사실이지. 또 하나, 여기에 라지 B가 오게 되면 여기는 똑같이 라지 B가 올 수도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보면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 요렇게 한 가닥, 요렇게 한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염색체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 하나의 가닥만 있었는데, DNA 복제를 통해서 두 가닥으로 만들어졌지.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염색 분체라고 하며, 분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자매 염색체라고 하고요. 형제 자매 같은 역할이지. 또 하나, 염색 분체는 가족의 유전자 구성이 같아야 달라야 돼. 반드시 같아야 되죠. 이쪽엔 반드시 라지 A가 와야 되고 이쪽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라지 B가 와줘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쪽은 뭐가 와야 되고 스몰 A가 와야 되고 이쪽은 뭐가 와야 돼? 라지 B가 반드시 와줘야 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 염색체 속에서의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우리가 기존에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염색체. 이 염색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거, 어머니로부터 온 거로 구별할 수 있겠지. 그쵸? 어? 아니요. 그럼 뭡니까? 상성. 그치. 상염색체와 안 걸려드는데? 똑똑하시겠네. 상염색체와 성염색체가 있더라. 자, 무슨 차이냐? 상염색체는 어떤 거예요? 얘는 성별에 성별 무관하여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들. 총 몇 쌍 있어요? 22쌍이 있지.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뭐야? 성별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얘는 한 쌍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져요? XX로 가지던지 혹은 XY로 가지던지. XX일 경우에는 여성, XY일 경우에는 남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해놓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염색체를 표현을 할 때는 염색 표현 방법이에요. 염색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는 먼저 핵 상이라는 걸로 표현해 볼 수가 있어. 핵상은 뭘 나타내는 거야? 핵상은 뭘 의미해요?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핵상을 표현할 때는 EN이나 혹은 N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2배체라고 하고요. 이거는 반수체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있어 없어? 있어. 그렇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있다 없다? 없어져. 그렇죠. 상동 염색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가 뭐 EN은 8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 생명체의 총 염색체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염색체 몇 개? 하나의 세포 속에 있는 총 염색체 수가 몇 개야? EN은 8이라면 몇 개예요? 8개. 그치, 8개가 되고. 어렵습니까? 어려워할 내용은 아닌데. 또 어떤 생명체는 N은 8이라고 되어 있어. 이 생명체에 있는 총 염색체 수는 몇 개야? 8개. 아니지, 16개지. 생식세포가 8개잖아. N이 8개면 얘는 EN일 때는 16이 돼야지. 생식세포가 8개잖아. 그럼 최세포에는 16개의 뭐가 있다? 염색체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EN은 얼마가 된다? 16이 된다라는 거지. 언제나 기본적인 생물의 형태는 2배체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EN은 얼마겠느냐? 항상 이거를 봐줘야 되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이거는 뭐고? 이거는 체세포고. 얘는 뭐가 돼? 생식세포겠구나. 이러한 내용을 알아주셔야죠. 근데 보니까 이제 사람은 몇 개야? 그럼 사람을 표현한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자, 사람의 경우는 아까 총 몇 개 있다고 그랬어? 이 23쌍 있다고 그랬잖아. 사람 어떻게 표현해? 이에는 얼마다? 46이다. 혹은 이에는 44 플러스 XY다. 이에는 44 플러스 XX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생색보다는 N은 23 N은 뭐 22 플러스 뭐 X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뭐다? 핵상으로 나타낸 거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염색체에서 기억해 둘 게 있는데 걔가 염색체가 72개예요 사람 몇 개야? 그럼 걔가 더 진화한 생명체죠? 아니요. 아니에요? 왜? 생명체의 진화의 정도와 고등, 저등 생명체의 관계와 염색체 수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일지라도 염색체 수는 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생명체는 아니야. 하지만 동일종이라면 염색체 수는 반드시 같아요. 다를 경우는 이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핵상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핵형. 핵형 됩니다. 핵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 핵형이라고 해요? 염색체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의 크기 등에 대한 특수. 염색체의 수, 크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양을 나타내는 것.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요렇게 그림 같은 걸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막 이렇게 1번
2번 3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놓고 X,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핵형인데 이렇게 나타내는 게 핵형 분석이라고 해요. 이거를 보고 파악을 해주는 핵형 분석인데 이 핵형 분석을 할 경우 뭘 알 수 있냐면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자, 염색체의 그 전에 먼저는 성별을 알 수가 있고요. 뭘 통해? 성염색체를 통해서 성별을 알 수가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염색체의 수나 구조의 이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절대 모르는 게 있지. 유전자 이상은 절대 알 수 없어. 이건 뭐 해야 돼? 유전자 검사야. 유전자 검사해야 돼. 여기서는 안 보이거든. 또 하나 여러분이 핵형 분석을 할 때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크기 순으로 분류합니다. 크기 순으로 분류해요. 큰 것부터 1번.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어때?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 알겠습니까? 핵형 분석. 아마 이제 이런 그림들 많이 볼 거고 이제 탐구자료창 보면은 뭐 이렇게 이상이 있는 저기 다 같은 경우는 21번이 3개 있잖아. 이걸 통해 아 얘는 다운 증후군 걸렸구나. 다운 증후군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운 시드롬. 알겠습니까? 네.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거죠.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금방 금방 파악을 해주면 돼요. 그냥 기초적인 내용들이고 우리가 원래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잖아. 금방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소단원 두 개를 나간다는 거죠. 금방 하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세요.